일본 선교사 이수원 목사입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이들에게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그간 기름과 물과 같은 한일 관계를 놀랍게도 점차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K-드라마라든지 K-팝 또는 K-목걸이 또 K-화장품 심지어는 고교 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토 국제학교가 우승함으로 해서 한국어로 된 교과를 불렀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일본 전국에 방영하니 일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고 어리둥절하기도 하였고 한국 교포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 땅에 한때는 전 세계에서 4,500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철수하고 1,5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1,200명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난 6월 달 기록문화연구소 소장께서 선교 탐방차 동경에 오셨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30년간 노방 전도를 하시는 히루마 유키오 목사님은 처음부터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후원해줘서 오늘까지 왔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감격했습니다. 또한 그 영상을 본 삼성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사회활동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말에 너무 기뻐하며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요도바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 성도님들은 일본 부흥을 위한 하늘의 지원군이라 하시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실 광림교회가 그동안에 전력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이는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본 땅에 한국 목사님들이 와주셔야 일본이 부흥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다 살펴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청사로 그들은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살펴보면 정말 답답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철 안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기진맥진하는 그런 모습, 웃음이 없는 그들 볼 때 과연 그렇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1억 2,700만 명의 인구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꼴로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박쥐권성이라 또 이중인격이다 극과 속이 다르다 하고 아주 그러한 말로 표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500년 전에 일본 그때 당시 2,500만 명이었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일본의 3분의 1에 되는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찾았다. 그렇게 해서 무려 3분의 1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질 정도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을 두려워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오랫동안 박해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오인조였습니다. 그 오인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도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락마다 다섯 가정을 한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를 고소한 사람은 포상을 받고 또 나머지는 십자가형을 지게 하는 그러한 무고한 역사 때문에 일본이 복음의 씨앗이가 마를 정도로 전멸하게 되는 역사적인 것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은 자기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믿지 못하는, 서로 경계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극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끝은 예예하지만은 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인격이 되어서 우울증이 와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속 신앙인 신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도는 정말 알게 모르게 모든 종교의 좋은 것을 따서 뭐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정직하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끝은 굉장히 좋은데 안에는 무속 신앙을 지향하는 그러한 이단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베 신조라는 그 정치인이 그 아버지의 귀시 수상의 그 대를 받아서 동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일교가 현재 한 50만 명쯤 되는데 그들이 일본의 정치를 좌우지할 정도로 그러한 신도의 무서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삶 속에서 찌들려가는 그런 거 볼 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군사 할 것이 모든 영역이 신도적인 신앙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누리질 못하고,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되면 현찰을 자기 방 밑에 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나 2억이라는 그 현금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그들 모든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교회라고, 우리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칭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약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해서 조직적으로 방문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활동이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교단이 아닌 아주 군소교단에서는 아주 각개전투하듯이 약한 교회를 한국 목사님들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면 좀 부흥할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데 2년간 이모저모 지원하여 3년째 되는 부터는 언어와 생활습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니까 긴밀하게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7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약한교회, 무목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함께 여러분이 한국, 일본에 오시면 그러한 길을 잘 마련해서 함께 일본의 그 약한 교회, 무목교회를 부흥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영상을 보낸 결과 많은 분들이 국내외로 호응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그 무목교회를 도울까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